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오늘은 쪽박김치를 담는데요. 쪽박김치는 겨울에 담아야 맛있지만 여름에 담는 쪽파는 좀 맵기도 하고, 오늘 담는 쪽박김치는 맵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올리고당을 넣어서 조금 단맛을 추가해서 넣는데요. 그러면 매운맛이 조금 익으면서 많이 사라집니다. 쪽박김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쪽파는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뚝뚝 잘라놓고 이렇게 따듬으면 됩니다. 이렇게는, 이거는 두 개가 붙었죠? 이러면 뜯어놓으면 되고요. 끝에 혹시 누런게 뜯는 잎 있으면 잘라놓고요. 파가 싱싱해서 끝에 별로 뜯어낼 게 없어요. 이렇게 야채는 싱싱할 때 사가 따듬으면 버릴 게좀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렇게 뜯는 걸 샀다면 버릴 게 많겠죠. 쪽파가 다 다듬어졌습니다. 쪽파김치를 담는데요. 쪽파의 양은 자, 이 정도거든요. 손으로 잡, 한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두 줌입니다. 두 줌. 이렇게 한 줌, 이렇게 한 줌.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할게요. 고춧가루는 종이컵으로 한컵반 할게요. 이렇게 종이컵으로 한 컵. 자, 한컵 반입니다. 자, 쪽파김치는 여기 멸치 액젓인데요. 소주잔으로 한잔 넣을게요. 찹쌀풀입니다. 상어 이모의 주 겉절이 편에 보면은 이 찹쌀풀 끓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찹쌀풀을 미리 끓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찹쌀풀 두 컵. 참치액도 자 소주잔으로 하나만 넣겠습니다. 파김치에는 오늘은 저는 소금 간을 안 하고요. 이걸로 간을 하게 됩니다. 파김치는 젓갈이 좀 넉넉히 들어가서 익었을 때좀 구수하고 감칠맛이 많이 나는 게 젓갈이거든요. 파는 주로 제가 간은 젓갈로 합니다.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지 파가 굉장히 매웠거든요. 단맛을 조금 넣어줘야 됩니다. 야채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매운맛을 순화시키는 데는 단맛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올리고당 한컵 넣습니다. 소주잔으로 이렇게 저어줄게요. 그리고 새우젓 한 스푼 넣겠습니다.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새우젓까지 넣으면은 양념이 끝났습니다. 여기는 제가 마늘을 안 썼거든요. 파김치에는 마늘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파가 워낙 강해서, 맛이 강해서 다른 양념이나 또 야채 같은 걸더 썰어 넣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바로 무치면 됩니다. 무치고 나서 마지막에 통깨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치라는 게 알고 보면 양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젓갈과 고춧가루와 풀이 정도 갖춰놓고 하시면 되고요. 자, 파는 절이지 않고 바로 무칩니다. 그래서 오늘 젓갈이 좀 넉넉히 들어가고 한게 파를 절이지 않고 바로 무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파김치도 조금 숨을 죽이는 시간을 기다릴게요. 아직 한 시간은 안 됐고요. 한 30분 지났거든요. 그래서 요 끝만 아직 조금 살짝 숨이 죽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를 한 번씩 드시기 좋게 한 10뿌리 정도 잡고요. 보통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통에 많이 담아 놓으시거든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통에 넣어 놓으시면 한 개씩 드시기 좋죠. 근데 저는 이게 아직 빳빳해서 그렇게 돌리면 모양이 안 나서요. 자, 이렇게 잡고요. 이거 나머지 한 개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통에 한 개씩 담아주면 되고요. 저는 그냥 조금 편하게 살려고 그냥 이대로 넣습니다. 이대로 넣어서 그냥 숨이 더 죽으면은, 아직 숨이 좀덜 죽어서 더 죽으면은 더 작은 통을 찾아서 넣으려고 이걸 아직 통에 넣진 않을 거고요. 예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해서 담아서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통깨로 마무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통깨를 좀 넉넉하게 뿌려주시고요. 빨간 김치에는 이렇게 검은색 깨가 색깔이 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파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파김치의 특징이라면 마늘을 넣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을 소주잔 하나로 넣었는데요. 좀 넉넉히 넣은 듯 하지만 드셔보시면 그렇게 많이 단 건 아닌데요. 오늘 제가 담은 파는 좀 많이 매웠고요. 계절이 겨울이거나 이러면 파가 그렇게 많이 맵지 않고 맛있을 때도 있잖아요. 파도 약간의 단맛이 날 때는 그때는 올리고당 양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야채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양념 조절이 필요한데요. 이 파김치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당이나 단맛, 꿀이나 물엿의 양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어 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